사실 좀 부담이 있기는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역할을 조금 다르게, 비슷한 듯 다르게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, 감독님께 많이 여쭤봤어요. 그래서, 감독님께서 그렇게 그때그때 그때 좋은, 이제 의견을 주셨었고, 83년도의 윤정과 2015년의 그 소훈을 또 그렇게 다르지 않게 연기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감독님께 믿고 그냥 자신 있게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단한줄한 페이지도 멈추지 않고 그냥 단박에 너무 재밌게 정말 정말 재밌는 책한 권을 읽듯이 읽은 다 거예요. 읽고 거기에 사실 저도 캐스팅 게어음어기 제안을 받은 당시에 이미 남자 배우분들 뭐 곽지연 감독님을 비롯해 뭐 스태프분들 또 남자 배우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미 들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이거는 네 좋았다네. 제가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습니다. 이래서 너무 기분 좋게 촬영을 하게 두 됐습니다. 분은 진짜 그냥 지금 것 같은 모습이에요. 이게 정말 꾸밈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인간적인 면이 나오고 있는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저런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말도 이렇게 그냥 지금 하듯이 정석 씨도 그냥 유쾌하고 하얗고 개구지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되게 귀여우세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진욱 씨는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멋있고.